지금은 이너클 시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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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꾼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꿨던 꿈인데 처음엔 그냥 온통 하얀 공간에서 시작해 3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도화지 같은 2차원 공간인 것 같아. 갑자기 왼쪽 귀에서 엄청 예쁜 여자 목소리 오른쪽에선 멋있는 남자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나는 기분 좋게 둘이 노래하는 걸 듣고 있지. 노래. 그리고 갑자기 붓으로 그린 것 같은 검고 굵은 선들이 점점 그어지고 한 개가 그어질 때마다 여자 목소리는 점점 올라가고 노래. 남자 목소리는 점점 내려가 노래. 그리고 하나의 선이 점점 굵어지더니 어떤 검은 아이가 달리고 있어. 보니까 나야. 여기까지 3인칭이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어. 그냥 이유도 모르고 달려.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긴 머리카락에게 쫓긴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는 정말 찢어질 듯이 높이 올라가서 내 고막을 찢어놓을 것 같고 내가 아이유냐? 됐어! 노래 안 부를래! 삐토상했어! 남자 목소리는 계속 낮게 내려가지만 듣기 편안했어. 듣기 편하잖아. 여자 목소리 때문에 왼쪽 귀를 막아보지만 그래도 계속 들렸어. 노래. 그리고 계속 달리는데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동시에 네가 그런다고 이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 꿈에서 깰 것 같냐? 이거 꿈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아,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같은 사람한테서 나는 거야? 하면서 올 때 잠에서 깼어. 이 꿈을 내가 12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아플 때마다 꾸고 얼마 전에 엄청 심하게 아팠었는데 또 꿨어. 얼마 전에 꾼 거지만 그때도 난 꿈속에서 12살이었다. 근데 그땐 그 머리카락 사이의 얼굴을 보게 됨. 진심 충격이었어.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침대 밑에서 머리카락이 침대 안쪽으로 쓱 들어가는 거야. 침대 밑을 내가 보는 순간 검은 아이는 사라졌어.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